안녕하세요. 코만드 파크필드에서 30회면 게임 유머로 돌아온 브로커입니다. 오늘은 옵션 부품들로 만들어진 MWS, 반조 리시버, 마크 80, 모드 1, MWS, GBP 라이프를 가져왔습니다. MWS 설계답게 매우 좋은 작동성을 보여주며 내부는 다양한 옵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반조 리시버 외에 스틸 아웃바렐 및 미스펙 버퍼 튜브가 장착되었으며 외관적으로도 만족스럽지만 내부도 상당한 옵션이 들어갔습니다. 옵틱으로는 폴리어리어 리얼 홀로사이트를 사용했으며 소음기는 샌드맨 소음기 레플리카를 장착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에도 상당한 옵션이 들어갔으며 단조 리시버와의 궁합으로 인하여 매우 카랑카랑한 격발음과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특히 스틸 볼트 크리어 및 알루미늄 버퍼의 조합으로 매우 큰 소음을 자랑합니다. 트리거 박스는 던스 모디파이 스틸 트리거 박스가 장착되어 매우 무난한 방아쇠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이날 초반부 라운드는 힐하우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인원이 많으니 천천히 각 룸을 수색하면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빠르게 러쉬합니다. 다음 라운드는 야외 시가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듯 중앙 풀숲으로 들어가 적에게 사격합니다. 잘 넘어 있어. 적 팀이 어느 정도 밀린 것으로 판단되어 뒤에, 더 전진합니다. 뒤, 건물 뒤에, 건물 뒤에, 건물 뒤에 있어, 건물 뒤에. 불러! 불러! 적 팀 전멸로 아군 승리로 불러! 게임이 끝났습니다. 시작 지점 바뀐 다음 게임도 중앙 풀숲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적에게 발각당해 전사하였습니다. 야외에서 마지막 라운드 공방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수의 수비팀과 다수의 공격팀으로 나뉘는 모드이며 적을 전멸시키면 승리합니다. 저는 수비팀입니다. 다시 다음 라운드부터는 실내 선멸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외곽 쪽으로 빠르게 러시합니다. 결국 적팀 전멸로 승리합니다. 마지막 라운드 팀원들과 함께 천천히 격시에 진입합니다. 마지막 이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로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